시작해도 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2021년 3월 14일 청년부 예배 예배전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되게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찾아왔는데 오늘 한 주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월이 되니까 되게 이제 그 새로 뭐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활기도 좀 돋고 되게 좀 날씨도 좋고 하니까 되게 뭐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나름대로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도 따뜻한 봄을 같이 함께 누리면서 신앙생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참 저희가 되게 분주한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미디어의 뭐 메시지라든지 친구들과의 대화라든지 되게 분주하고 정신없게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음성을 좀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어떤 음성을 제게 주셨는지, 만약에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마음을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혼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평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든든한 끈이 돼서 우리가 참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풍성하게 수련회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14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청년부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련회 준비도, 그리고 또한 공동체도 저희 다 같이 저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저희가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같이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첫 곡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는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변하신 곳으로 우리의 낮은 곳으로 우린 초대하네
아버지, 자격 없는 제가, 죄인인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늘 거룩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말씀하지만 저는 나약하기 때문에 저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거룩과는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매 순간 살면서 매 순간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찬양 구절 보고 찬양 말씀 찬양 듣고 예배라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세상의 것에 세상의 것을 귀 기울이고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듣고 그러면서 늘 행동으로는 죄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단이라는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럴수록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김동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김동훈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교회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김동훈 목사님의 입술로 듣는 우리는 주변의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각만, 그런 믿음만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니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 성벽을 새롭게 쌓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외부적인 위협들이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일들까지 벌어졌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자막 부탁드립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성벽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력으로 6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인 태양력에 의하면요, 7월과 8월 사이에 해당하는 개월이 되어지는데요. 즉 한 여름에 완공했던 거예요. 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것은 추울 때, 또 날씨가 좋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더울 때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52일 만에 마치게 된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자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이제 다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 이방 족속들이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여름에 그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 백성들이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3km나 되어지는 큰 성벽을 다 지은 것은, 완공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대적들도 알았던 것이죠. 아, 이거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야 라고 그들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외부적으로 성벽을 다 쌓았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성벽이 재건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방 족속들은 성벽이 다 세워진 것, 재건된 것을 보고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며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유다의 귀족들은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또 도비아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안에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 귀족들이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비아와 서로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전하고 또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죠. 아, 대적들은 밖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잘 쌓으면 아, 이제 남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족들이 이방 사람들, 대적들과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내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그 대적자, 원수되었던 그 자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대요. 또한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무슬람의 사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통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아라라고 하는 사람은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는 예루살렘 개척 멤버의 손녀와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개척 멤버의 손녀와 결혼했으니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과 엮여 있었을까요? 또한 그의 아들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슬람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한 몫이 아니라 두 몫을 담당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이 유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 재력이 있던 사람, 능력이 있던 사람의 사위로 도비야의 아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비야와 그의 아들은 유다 지도자들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혼인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어떠한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까? 이 귀족들이 성벽이 다 재건되어서 아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이방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귀족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도비야라고 하는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도 주었고 이러한 좋은 일도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도비야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6장 19절 중반부에 보면 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귀족들을 설득하려고 이 귀족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도비야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의 이야기들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도비야가 편지를 작성해서 그 편지가 도착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도비야가 내게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귀족,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 힘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들,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CCTV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도비야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말들, 행동들을 다 보내고 있었으니 이 느헤미야가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성벽은 재건되어 겉으로 볼 때 이제 남유다는 뭔가 평안을,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과 대적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조롱하며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어? 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의 귀족들과 서로 결탁되어서 한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죠.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 이 귀족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귀족들은 도비야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외부에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엮여 있어서 도비야의 말들을 전하는 마치 아바타 같은 사람들이 이 남유단에 동일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귀족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진다, 아니 대적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생각되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는 누구냐면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정보를 가져다 준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가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북돋아주고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 그가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자신의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명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협력하는 믿을 만한 자였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있는 자였기에 그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도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로 살아가며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나 회심했을 때 그를 도와줬던 바나바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지만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니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조력자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또 한 사람의 하나니가 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조력자가 되어 그가 다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그러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이름을 두 사람인데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죠. 한 사람은 하나니, 또 한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니, 하나냐. 비슷한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냐는 하나니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두 사람 매우 비슷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영문의 관원, 즉 예루살렘 성벽 중간에 이 망대들을 두고서 사람들이 오는지 적들이 오는지 감시하는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그 경비병 중에 한 사람 또는 경비병의 대장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경비를 보는 한 사람이었던 이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귀족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능력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도비야와 결탁하여서 많은 힘을 얻었지만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들이 지도자로 있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어요.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건강한 모습들로 세워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피폐할 때 이 귀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비아와 결탁했습니다. 도움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던 마음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와 그 대적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막 괴롭힐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즉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자들이 많았을 때 남유다가 피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요, 이 귀족들처럼 아 교회, 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며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존재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앞장서 일들을 해나가고 또 그러한 자들이 많을 때 평안을 또한 회복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귀족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지만 이곳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나만 손에 안 보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며 이곳 가운데 앉아서 있다면, 또한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부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게 또한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또한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청년부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로 아버지 청년부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꿈꿔야 하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혹시 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와 있지만 아버지 그저 손해보지 않고 내게 피해가 없다면, 어떤 것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충성된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손해보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그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김성찬 무명으로 또한 11조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또 다른 위협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며 느헤미야가 새로운 지도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필요한 자들은 충성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교회 다니면서 그저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며 몸만 이곳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또한 새로워지기 위해 하나님 충성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일단 충성하길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전 세대들이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재물을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충성해왔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자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우리 또한 그들의 그 마음들을, 그들의 그 신앙들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일이 의무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청년부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하나님 물질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생애를 주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전생애를 드릴 때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충성된 자로 살아가며 청년부의 회복을 소망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네. 청년부 3월 14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부터 달라진 저희 예배 줌이랑 본당 예배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약간 달라진 건데 시작 시간이 지금 저희가 예배 전 기도회를 1시 15분부터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시 25분으로 10분 정도 밀어서 예배 시작을 딱 정확하게 1시 반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줌 예배를 네,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바로 예배 영상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아, 네. 그 네, 청년부 저희 이제 부총무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섬기게 됐는데 어디 있죠? 네, 한번 나와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31기 이수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들어가지. 잠깐. 그래, 저희 정말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슬아자매 또 이렇게 귀한 헌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슬아자매를 통해서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부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슬아자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잘되는 축복, 높여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슬아자매와 함께하심을, 기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슬아 하게 되었으니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잘 됐으면 그거에 박수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번 주부터 광고하고 있죠. 늘사랑 청춘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거 3월 27일 토요일인데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어디 가는 거니까 시간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테마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일단은 임시지만 다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네 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날짜는 3월 27일 토요일 하루 종일입니다. 그리고 당일치기로 어디 바람 쐬고 오고 좀 기분전환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테마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테마의 여행지는 랜덤이에요. 하지만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미리 인원 조사를 해서 사전에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나랑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미리 다 조를 구성을 해서 여행지만 랜덤으로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좀 지친 요즘 바람 쐬고 기분전환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장님들 혹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원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희도 급하게 하고 있는데 네, 조사해서 다 같이 좀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 28일 저희 오후 1시 저희 예배 시간에 하는 건데 이제 미라클과 함께하는 청춘 토크쇼를 또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청년이여 이겨내고 도전하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 미라클의 박이 형제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1부는 간증, 박이 형제님의 간증, 그리고 2부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니까 다들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메시지를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형제님이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순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사연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이 형제님께 자기 이야기, 아 저는 이렇고요, 뭐 이런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은 그걸 또 가지고 형제님과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답을 주실 수도 있고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2부 순서에 사용할 사연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짧건 길건 상관없고 그냥 본인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공감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은 네, 소정의 상품도 드릴 테니까 네, 많은 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인스타그램 오픈했고요. 네,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인스타그램 더불어서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줌 링크도 보내고 소식도 전하고 있으니까 네,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성김인 대표 기도의 김시리 자매님, 성경봉독의 조소환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